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장관 추미애가 문재인 정권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보복 인사할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핵심 측근인 법무부 심재철의 검찰국이 수사권 조정 등에 대비한 직제 개편을 이유로 대전지검 수사팀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사실상의 보복성 인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조선과 중앙일보 등이 보도한 이 같은 내용은 복수의 현직 검찰 간부가 소스라는 점에서 비교적 신뢰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인용한 검찰 간부 A씨는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이르면 12월에 소폭의 인사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전지검의 이두봉 검사장과 이상현 부장검사가 타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간부 B씨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직제 개편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지검 수사 라인 등에 대한 인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추미애는 현 정권 권력 비리를 수사한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두 차례에 걸쳐 지방으로 좌천시켜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고 그 자리에 이성윤, 정진웅 등 친정권 검찰을 앉혀 정치 보복성 인사 학살을 했다는 강한 비판을 산바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보고서와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대전지검 수사팀 주요 간부들을 장관 추미애가 이번에도 콕 집어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낸다면 또다시 정치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빼도 박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온 장관 추미애의 그간의 행위를 감안할 때 언론의 보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인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미지근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성 인사가 나면 수사가 스톱이 됩니다. 울산 정치공작 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 문재인과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 코앞에서 수사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이 둘의 바로 앞에서 수사가 멈춰섰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곧바로 이들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의 경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진 않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건넨 수사 참고 자료의 내용이 워낙 탄탄해 수사팀의 수사에 상당한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의 실무를 맡았던 한수원의 기술전략처 처장 A씨가 이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당시 산자부 장관과 청와대의 담당 비서관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청와대 수석 참모로 향한다는 점에서 만일 장관 추미애가 대전지검 수사팀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12월경에 한다고 하면 대통령 핵심 참모인 청와대 경제수석들에 대한 검찰 소환 전후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주문한 대통령 문재인을 향해 나아가던 수사는 그 전 단계에서 멈춰지겠으나 감사원의 감사 자료와 그간의 속도를 낸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있어 후임 수사팀이 온다고 해도 수사 자체를 뭉개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수사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으나 보복성 인사를 강행할 경우 정권의 월성원전 경제성 축소 조작 관련한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간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울산 정치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라임과 옵티머스 등 권력형 대형 금융비리 사건 수사 등에서 현 정권이 보여온 검찰 인사를 통한 혹은 친문 검찰들을 통한 수사 방해 의혹들이 국민의 뇌리 속에 더욱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벼랑 끝 싸움을 자청하고 있는 장관 추미애가 대전지검 인사 보복까지 단행하기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윤 총장과의 싸움에서 명분에서 더 불리해 줄수 있다는 계산을 할수 있어 대전지검 수사팀 인사를 실제로 이른 시일 내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가능합니다. 장관 추미애는 지금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시도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 내딛 첫발로 인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장관 추미애가 대검의 검으로 대면 감찰이 불발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 조짐이 없는 것은 만일 윤 총장을 상대로 이번 대면 감찰 불발을 이유로 직무 정지 등의 과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소송에서 곧바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방어권 보호라는 헌법 취지나 현행 감찰 관련 법 규정과 절차, 그리고 관행상 장관 추미애의 대면 감찰 필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장관 추미애로선 이 문제를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수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궁리를 거듭할 상황이어서 정치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어려운 대전지검 수사팀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성 인사가 윤 총장과의 싸움에 미칠 영향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 걷는 한 장관 추미애의 길은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